영재님, 얼마 전 명성산에 등산을 갔었는데, 어딘가요? 명성산이. 예. 산이 전국에 워낙 많아가지고, 예. 고요하고 편안한 억새밭에서 누군가 드론을 날리며 촬영을 하여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나들이 오신 분들도 신경 쓰이하고, 저도 다 같이 산의 정취를 즐기기에 적당히 날리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드론이 뚝 떨어졌어요. 아, 산신님도 시끄러워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산에서 소란스럽게 굴면 산신이 화를 내시나요? 그런 것도 작용도 있기도 하겠죠. 예. 근데 워낙 요새 뭐 촬영이다 또 드론 좋아하신 분들은 막, 예, 뭐 여행을 가시고 이렇게, 예, 나들이 가시더라도 드론을 꼭 챙겨서 가죠. 촬영도 할겸막 이렇게 하는데, 지나치게 또 주변 분들한테 민폐가 되면 안 되겠죠. 저도, 뭡니까? 한 1, 2주 전에 요수 갔을 때, 요수에 향이랑 올라갔는데, 드론을 띄우려다가, 스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드론 좀 띄워도 되겠냐 하는데, 이제 거기가 뭐 군사 어떤 보호 지역으로 드론 띄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예, 더안 띄우더라, 예, 당연히 뭐 군사 보호 지역이라니까, 다 신고하고, 예, 허락 받고 띄워야 된다 해서, 그냥 포기하더라고 해서. 본인은 몰라도, 본인은 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주변 분들은 진짜 좀, 그냥, 별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좀, 소란스럽게 하면은 좀 방해 되겠죠. 자기도 쉬고, 힐링하고, 좀 자연의 좋은 공기 마시고, 이 순간을 만끽하려고 왔는데, 방해되잖아요. 예. 사신님이 그러셨나 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예. 전파 방해로, 사신님이. 알수 없죠. 알수 없는 힘이 작용했는지 알수 없죠, 예. 영대님, 포천이군요. 예, 명성산, 예. 예전에 포천에도 많이 갔었는데, 예. 제 아는, 교사분이 포천에서 근무해가지고, 포천에도, 가끔, 예,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좋더라고요, 포천에. 의정부 지나서 이렇게, 예, 포천까지. 명성산은 못 가봤네요. 기회 되면 한번, 예. 명성산에 한번, 예, 등산하러 가봐야겠네요. 예.